오늘은 이 RC 단차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빈티지들을 좀 쓰다 보면은 단자에 부식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색깔부터가 좀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제가 청소를 했는 부분이고 이쪽은 그대로 놔둔 부분입니다. 청소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9mm 육각 소켓이 필요합니다. 굳이 9mm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단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육각 소켓이 있으면 되고요. 저는 9mm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안경보 하나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다른 보루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게 필요한데 케이프코드에서 나온 폴리싱 크로즈라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다른 케미컬들로 시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WD도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알코올도 사용을 해서 청소를 해봤는데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일 효과가 있는 거는 코드에서 나온 폴리싱 크로즈가 가장 좋았고요. 열어보면 이런 왁스 성분이 묻혀져 있는 이런 천이 나옵니다. 이 천을 조금 잘라서 사용을 할 거고요, 저는. 단자 청소를 할 만큼 이거 살짝 잘라줍니다. 안경천을 준비해 주시고요. 안경천 위에 이렇게 소켓이 있죠? 소켓 위에 살짝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그리고 이 폴리싱 천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폴리싱 천을 소켓 안에 이렇게 살짝 밀어 넣어줍니다. 청소를 할 단자 부분에 끼워 넣습니다. 네, 소켓을 돌려줍니다. 여러 번 돌려주면 부식되는 표면을 연마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천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죠? 폴리시천을 보면 이렇게 부식되는 부분이 이렇게 연마가 돼서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폴리싱 천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 아주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자를 청소해 주시게 되면 뒷부분은 새 것처럼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청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곰 캡으로 RCA 단자를 안 쓰시는 곳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추가적인 부식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RCA 단자를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염도가 약한 경우에는 알코올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지금처럼 좀 빈티지죠. 한 30년 정도 되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리싱 천으로 닦아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힘도 좀덜 들고. 그리고 이렇게 육각 소켓을 사용해서 천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아주 쉽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오래된 빈티지 기기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근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스키 님이 도면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쿼드 405 보드죠. 일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보드에서 지금 MOSFET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dd-on 하는 회로를 또 추가를 해야 되고요. 거의 다 됐는데 진도가 좀 쉽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완성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